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북괴 김정은이가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했다라며 지랄 발광을 했죠.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지금 공중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이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와 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군사기지, 괌, 나아가 미국 국내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대대적인 미군 기지들을 촬영에 성공했다라고 생지랄을 부렸죠. 그런데 정작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김정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이번에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지랄 발광하는 그 정찰 위성은 상업 위성 수준도 못 되는 깡통이다 라고 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김정은을 박살냈습니다. 지금 평양에서 러시아제 비행기로 짝퉁 통제기 만들다가 딱 걸린 김정은.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 엘류신 76 수송기를 개조해 하늘의 레이더로 불리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AWACS 또는 특수목적 항공기를 만들고 있는 정황이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의 기능은 고사하고 현재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다급하면 저렇게까지 공개하겠나라며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측이 공개한 평양 순안 국제공항의 11월 30일자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이곳에서 소련제 일류신 설계국의 일류신 76 수송기의 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AWACS는 쉽게 말해 비행기에 레이더를 달아 공중에 띄어 탐지 범위를 늘린 무기 체계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상에 배치된 레이더는 목표와 멀리 떨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하의 목표를 탐지하지 못하며 가까울수록 탐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이를 활용하면 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장비 등을 탑재할 공간이 필요해 여객기를 개조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E-737 피스아이의 원형은 유명한 보잉 737 여객기입니다. 러시아 일류신 76도 AWACS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버전이 있는데 러시아가 운영하는 모델은 A50, 중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모델은 쿵징 2000입니다. 이 러시아의 A50은 2019년 7월 동해에서 독도 영공을 넘어와 우리 공군 F-15K가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했던 바로 그 기체이기도 합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소련제, 러시아제 일류신 76 위에 무언가를 올리고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항공우주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한국특파원은 사진에서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는 위치는 항공기의 무게 중심 근처로 만약 조기 경보 안테나라면 해당 위치는 맞다라며 완성된 형태라면 안테나의 둘레를 현재보다 두 배 정도 커야 한다라며 러시아제 A50보다 레이더가 작아 보이지만 설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커뮤니티 밀리 돔 대표이자 칼럼니스트 최현어 씨는 이 현재 북한이 러시아제 일류신 76을 개조하고 거기에 레이더를 올리는 기지대를 올리는 모습은 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이외에 별다르게 볼 것이 없다라며 다만 외국의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와 성능 비교를 할 수 없다는 특성상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내 선전용 일듯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 일류신 76을 가지고 짝퉁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대내에 이 선전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연구위원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 AWACS 개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다라며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즉 러시아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욱연구원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외에 다른 기능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상통제소와 통신을 중계하는 등의 역할 정도는 가능하다라며 김민석 특파원도 이 전자전 기로 개조에 안테나를 통해 광역 재밍 전자 전파 방해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개조한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다닐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는 것을 감항 인증. 김민석 특파원은 기존 항공기를 개조해 특수 목적기로 만들려면 감항 인증이 필요한데 항공기 비행 제어는 매우 어려워 대충 개조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김정은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짝퉁 추락할 수 있다라며 우리조차도 이 감항 인증 역량이 완전하게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로 최근 러시아와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A50에 쓰인 여러 기술들을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단 이러한 개조 작업이 정말로 특수목적 항공기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혹은 한미 정보 당국을 속이기 위한 김정은의 기만 전략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 소식통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AWACS로 운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북한이 그럴 만한 기술이 있는지는 위문이라며 아직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30년 이상 된 러시아 일류신 76 비행기로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만들고 있는 김정은 정권. 이는 시도 자체가 하나의 기만. 이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상상력을 발휘한 일종의 기만 쇼에 불과하다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또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전문가들은 단 김정은 정권의 해커들이 러시아제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그 기술을 해킹했다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평양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시도 자체가 무모한 것이다 라며 김정은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